5월 3주차 예능 출연자 부문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 결과 박서준이 1위를 차지했다. 박서준은 트로트 음악의 대표주자로서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이번 브랜드 파워랭킹에서도 그 표면화되었으며 다른 출연자들에게 큰 격차를 두고 1위에 올랐습니다. 24일 오후 종료된 투표 결과 5월 3주차 예능 출연자 부문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에서는 박서진이 총 투표수 12만 813,240표 중 200만 432,400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박서진의 1위는 그가 가진 예능 감각과 연기력,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등의 요인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밝은 에너지와 유머 감각은 많은 시청자들을 웃음 지어주며 프로그램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의 유쾌하고 쾌활한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변신 능력과 호흡력은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실력과 매력을 예능 활동에도 충분히 발휘하였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깊은 감성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브랜드 파워랭킹 1위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지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박서진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그의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더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박서진에 이어 2위 장민호, 3위 이찬원, 4위 진욱, 5위 최수호, 6위 김희재, 7위 송가인, 8위 진해성, 9위 박창근, 10위 박지현이 순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5월 3주차의 1위는 이번 랭킹은 예능 프로그램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지난 2013년 데뷔한 박서진은 KBS E, 부르의 명곡,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등 다수의 예능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지난 3월 새 앨범 춘몽을 발매한 박서진은 다양한 공연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해 신곡 베라베라 무대를 선보였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로토에 고정 출연 중이다. 트로트의 인기는 식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도 트로트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서 남녀노소 많은 세대가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트로트 음악의 인기 상승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박서진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떠한 활동과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트로트 음악의 대중성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한 박서진의 이러한 성과는 한국 예능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